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제가 발행하는 AI넷이라는 신문에 올라온 글, 저희가 올린 글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여자친구. 너무 많은 어플이 나왔어요. 이제 앱이라 그러죠. 뭐, 앱에다가, 여자친구 만드는 도구도 있고요. 뭐, AI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섹스봇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섹스봇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20년 전부터 그죠. 뭐 인형처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제 AI가 그죠, 말도 하고 그죠, 생각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섹스봇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무튼 글로벌 거인이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산업이다. 그래서 디지털 여자친구가 인공지능이 이제 개인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상대적이죠. 만약에 뭐 부인, AI 부인을, AI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봤어요. 저도 AI 와이프라고 가지고 다니면 그게 개인화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같이 사는 이 부인이 되는 것은, 그죠? 인공지능이 개인화된다라고 해요. 챗봇은 인간 상호작용을 모방하도록 했지만은, 챗봇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똑같은 답을 받게 되죠. 근데 개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게 하고, 새롭게 개인화된 입력을 넣어가지고, 그죠? 내가 뭐 항상 뭐, 로빈슨 뭐 영화를 좋아한다, 뭐 누구누구의 뭐 무슨 뭐를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비틀즈의 무슨 노래를 좋아한다 하면은, 이 AI가 개인화 되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거나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백만 명의, 그죠, 캐릭터 AI를 쓰거나 레플리카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가상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레플리카는 가장 큰 겁니다. 레플리카가 여기에서 내 여자친구는 노랑머리, 파랑머리, 보라색머리, 그리고 얼굴은 동양인의 얼굴, 뭐 서양인의 얼굴, 인도인의 얼굴, 전부 다 몸매도 바꾸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개인화된 이런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맨스의 미래는, 그죠, 이제 너무나 다른, 이제 너무나 큰 발전을 앞두고 있다. 응? 그래서 AI 군주에게 친절해야 돼. 가장 눈에 띄는 AI 동반자 서비스는 레플리카입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부자예요. 레플리카는요,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회사입니다. 3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3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그죠, 3분의 2가 자기의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그죠, 레플리카에서 만들어 놨다, 이런 겁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레플리카 사용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30세 미만이었어요, 초기에는. 예, 하지만은 남성용 섹스 로봇은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독료를 냅니다. 구독료, AI 파트너와 친밀한 메시지, 사진을 교환할 수 있고, 레플리카에 가면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는 싸고요. 아주 긴밀하게 나누는 거는 점점 비싸요. 레플리카도 월 얼마, 뭐 연간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레플리카는 2023년 초에 규제 반발을 두고 두려워하여서 에로틱 롤플레이 모듈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기도 했고, 50만 명 이상자의 사용자가 구독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에로틱 롤플레이에서 너무 좀 진한, 그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정부가, 그죠, 못하게 해가지고 한때 문을 닫았다가, 뭐 미사용, 비활성화 했다가 다시 이제 아주 진한 이런 내용은 쓰지 못하게 막아놓고 활성화 시켰었는데, 이게 50만 명이나 본다는 거죠. 50만 명의 구독자,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플리카는 이제 가상 동반자 핵심 기능을 강조합니다. 즉, 제작자는 가상 동반자의 행동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레플리카가 가상 동반자가 너무 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고요. 막을 수가 있고요. 너무 과할 때는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얼굴만 또는 뭐 몸체만 있는 인형처럼 생긴 이런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말도 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AI 섹스봇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가 일단 디지털 세계도 이제 한계가 아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조이 러브돌 같은 섹스 인형 공급 업체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피부색과 가슴 크기뿐만 아니라 움직임, 가열, AI 지원, 신음소리, 비명소리 뭐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게 동반자로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윤리적으로 그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이런 제재, 제어도 많이 해야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머지않아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AI 여자친구와 모든 그죠? 이런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올 것이다. AI 아내가 귀찮아지면은 그녀의 부드러운 보디를 비활성해달라고 요청하고 되고 비용은 더 지불하지만은 그 여자를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공손한 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과열한 과감한 이런 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자의 그 성격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AI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틴더 그다음에 범블 일 같은 데이터 앱에 이게 사람들이 이런 관계 형성을 하다가 앱에 의해서 지금 파괴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더 발전할 것이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이런 섹스봇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는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막아야 돼요. 지금 막지 않으면 외로움이 지금 전염병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사람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러면 섹스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너무 뭐 과감한 것은 그죠? 제어를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매춘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AI 봇이 너무 과감하고 너무 그죠 뭐 과열된 이런 상태로 가면 안 좋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회와 국가는 지금 행동해야 된다. 요게 주제입니다. 우리 이런 섹스봇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섹스봇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죠? 크게 발전하고 많은 섹스봇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섹스봇을 개발하고 이 섹스봇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아야 된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자, 앞으로 섹스봇 산업은 나와서 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너무나 뭐좀 이상하게 그죠? 과열이 된다든가 이 산업이 또 너무나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넘는 그죠? 굉장한 이런 그 과감한 이런 행동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부에 할 일이 생겼다. AI 섹스포 산업이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